여러분들은 살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기억상실이라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데 오늘 영상은 기억상실 중에 하나인 해리성 기억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해리가 뭔가요? 해리포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해리의 한자말을 알아보자면 풀해, 떠날 이로써 풀어서 떨어짐이란 뜻인데요. 이를 직역하면 풀려서 떨어지는 기억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가 풀려서 떨어지나요? 네, 질문 좋습니다. 왜 풀려서 떨어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정답은 DSM-5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은 해리장애라고 불리는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자신을 분리하여 다중인격이라고 불리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자신과 외부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이인성 현실감 상실 장애가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분리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리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리성 기억상실은 원래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자아가 분리되어 특정 상황이나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냥 컴퓨터로 치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파일 일부가 날아간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해리성 기억상실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이때 한 번쯤 힘든 기억에 대해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어요! 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해리성 기억상실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공격을 받게 되면 방어기제라는 것이 발현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인 억압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억압은 과거의 외상 경험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리성 기억상실도 방어기제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상실이라고 하면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상인데 해리성 기억상실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큰 사건이나 트라우마 경험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약물이나 직접적인 뇌의 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리성 기억상실의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리성 기억상실은 주로 30-40대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고 발병 시기는 사춘기와 청소년기이며 전체 인구의 약 1.8%입니다. 즉, 100명 중에 1명, 많으면 2명까지도 이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해리성 기억상실은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이 큰 사건이 있으면 발병률도 같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요새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유병률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세 여성 A씨는 최근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A씨는 상사가 심하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크게 꾸지람을 하는 일이 있었고 A씨는 울면서 나가다 넘어진 이후 갑자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며칠 동안 직장에서 일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뇌 CT, 기타 다른 어려움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면 해리성 기억상실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해리성 기억상실은 어떻게 고쳐요?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해리성 기억상실은 뇌나 약물이나 신경학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보다는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자에 따라 미술치료나 사이코드라마, 기타 여러 상담 기법들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상담을 받나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심리치료를 진행하니 병원을 방문하셔도 좋고 사설 상담센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국민 정신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설립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령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개꿀, 나도 가야지! 해리성 기억상실과 더불어 우울증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